코딩이 필요 없는 안드로이드 앱 인벤터 과정을 소개할 심성숙입니다. 안드로이드 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안드로이드 동작하는 응용 프로그램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앱이 바로 응용 프로그램을 줄임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안드로이드 앱이라고 하면 어떻게 만드느냐. 누구나 쉽게 개인이 또는 많이 올리기 때문에 나도 한 번쯤은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어서 올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가졌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만드느냐인데요. 일반적으로 안드로이드 앱은 자바 언어를 가지고 만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바 언어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으셔야 되시고요. 언어에 대한 이제 그런 많은 여러 가지 경험들을 가지고 있으셔야만이 쉽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언어를 모르신다라고 하면 익히셔야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럼 그 시간들을 까지 다 거치시고 하나 만들어내는 과정이 많이 걸리시는데 앱 인벤터라는 것을 이용을 하시면은 바로 내가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앱 인벤터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코딩 없이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에 대한 언어 지식 없이 바로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만드느냐? 그거는 레고 블럭처럼 그런 블럭들을 하나하나 그것을 모으게 되면은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그냥 쉽게 블럭만 모아서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안드로이드 앱을 쉽게 만들고 싶다. 안드로이드 앱을 어떻게 만든다라는 것을 경험을 해보시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바로 이 수업을 들으시면은 쉽게 이해가 되실 거고요. 재밌게 내가 만든 앱도 직접적으로 장치에다가 올려서 확인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